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똔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평소에 시소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와, 진짜 오늘 혜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냐면요, 나는 평소에 좀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이었다. 아니면은 피부에 주름이 좀 신경이 쓰였다. 피부가 안쪽부터 좀 건조한 기분? 요즘 그런 얘기 있죠. 속건조. 그러니까 그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피부 좋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 장벽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 장벽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를 요즘 알고 있어요. 이 피부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할 것은 바로 세라마이드인데 이 세라마이드라고 하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의 주 원료. 그러니까 리얼 세라마이드 고함량 더마 액티베이터거든요. 딥세라. 그러니까 세라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 피부 주름을 위해서, 거기에다 미백, 보습은 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79,000원대 제품을요, 여러분 40% 할인합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할인된 가격이요. 47,000원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79,000원대 제품을 라이브 방송 중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쓰시면 되냐면, 나는 그 세라마이드 드러는 본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피부 맨 끝, 이 피부 겉에 있죠.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피부가 만약에 이런 상태예요. 피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피부에 장벽이 없다면, 우리가 수분을 아무리 넣고, 아까 우리 담당님이 물을 주셨는데, 요거라고 해보시면, 우리가 수분을 아무리 넣어도, 여기를 막아놓지 않으면 다 증발이 돼요. 보습 크림인가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습 크림보다는 우리 피부 장벽 개선, 그러니까 피부 여기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평소에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습 크림인가요?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여기다가, 요게,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림성 한번 우선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그냥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한번 바를 때마다 보습, 한번 바를 때마다 세라마이드 폭탄, 수분 충전, 거기다가 들어있는 성분들 피부 진정. 그러니까 성분들을 설명을 우선 드리기 전에 이제 보습 크림인가요? 물어보셨으니까 제형.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세라마이드는 우리가 피부의 장벽 개선을 위해서 피부를 수분을 꽉 가두기 위해서 가두는 그런 성분인데 피부에 수분을 가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아무리 수분크림 좋은 거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이 없으면 보호막이 없으면 그 수분은 다 날아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아무리 뭐 괜찮은 거 비싼 거 발라도 다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날아가는 게한40% 정도는 날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피부에 수분을 그냥 꽉 채운 거를 그대로 딱 잡아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꼭 챙겨 발라야 되는 이유가 피부에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요.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런 거 있죠. 우리도 막뭐 빨래 같은 거, 옷 같은 거 생각하면 마른 빨래는 한번 이렇게 꽉 구겨요. 이렇게 손으로 꽉 구기면은 주름이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이미 젖어 있는 거는 주름져도 한번 탁탁 털면 다시 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안에 수분이 꽉꽉 차 있어야 눈가 주름이나 뭐 예민한 팔자 주름들, 나이 있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주름들을 좀 주름이 덜하게끔. 주름이 덜 지게끔, 매일매일 웃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름이 덜 지게끔 하도록 수분을 가득가득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 장벽 개선, 그리고 주름 개선, 여기다가 뭐 피부 진정 효과, 완화 효과, 그리고 미백 보습까지 다 챙겨주는 게 바로 요거 하나예요. 하나면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챙겨 안 바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소울이 여러분 그 비타민C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비타민C가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비타민C를 화장품에 녹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다 기술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라마이드도 3% 고함량인데 고함량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그냥 많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안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시소울만의 기술력.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뭐 고함량 리얼 세라마이드라고 해도 3%는 보기 힘들거든요. 이만큼 넣을 수 있는 거는 시소울만의 기술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피부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해답을 시소울에서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기술력 아무나 못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평소에 팔자 주름 때문에, 눈가 주름 때문에, 피부 거친 것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것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 발랐을 때 6주가 지났을 때, 한번 바르고 나서 6주가 지났을 때 효과를 보자면 그 연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보시면은 피부 보습 177%가 개선이 됐고 피부 뭐 눈가 주름, 팔자 주름, 그리고 피부 거칠기 이런 것들까지 개선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거의 10월 말이죠. 10월 말부터 뭐 11월 달 바르고 11월, 12월 이 한참 피부 건조할 때 있죠. 그때쯤이면은 피부 보습, 그러니까 피부 건조함, 피부 거칠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6주 챙겨 바르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챙겨만 발랐는데 그때 돼서 겨울 돼서 그땐 딱 느끼실 거예요. 12월 딱 중순쯤 되면은 뭐야? 지금쯤이면 막 피부 건조해야 되는데 막 피부 막 말라야 되는데 화장 막 들떠야 되는데 뭐지? 왜 촉촉하지? 아, 딥세라. 아, 세라마이드 바르고 나서부터 느끼실 거예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환절기에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제가 요즘은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들뜨지가 않아요. 요 챙겨 바르고 나서부터 피부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피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창 피부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피부과 가면 돈을 많이 들였어요. 피부과 가가지고 막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막 한 번에 뭐 이렇게 5만 원씩 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일시적이거든요. 한 2-3일이면 얼굴이 반짝반짝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내가 2-3일마다 가서 받을 수 있다면 5만 원씩 내고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저라면 그 한 번 받을 돈으로 그 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요 하나를 사겠어요. 이 딥세라 더마 액티베이터를 사겠어요. 완전 고함량이네요. 그렇죠? 3%. 세라마이드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거라고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30대까지는 아, 잘 모르겠다가 40대 때 되면은 와, 내 몸이 진짜 노화가 된다는 걸 팍팍팍팍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은 30대 때까지는 그래도 주름이 괜찮았는데 40대 되고 나서부터 막 눈가, 팔자주름 막 이런 데 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고 자고 일어나면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이 베개 자국이 안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분을 개선을 시켜주고 보습, 거기에 피부에 수분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라마이드가 딱 가둬주는 거죠. 우리 수분들,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거를 바르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냥 흡수가 안 되면 사실 말짱꽝이에요. 우리 피부에 고함량 좋아요. 근데 고함량인데 흡수가 안 돼요? 그럼 말짱꽝이죠. 근데 이 나노,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이 우리 피부 깊은 곳까지 흡수가 되도록 다 한번 싹 발라주면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바를 때마다 그냥 내 피부에 요게 그냥 한번 싹 바르면은 피부 보습막 수분 날아가지 마세요 하고 수분 막을 한번 씌워주고 거기다 한번 싹 더 또 발라주면은 피부 깊은 곳까지 요 작은 입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마를 일이 없도록 24시간 촉촉한 피부. 다들 너무 원하시잖아요. 촉촉하고. 언제든 내가 겨울이든 뭐 환절기든 촉촉한 피부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세라마이드가 여기에 세라마이드만 들어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8가지 베리. 그뭐 이런 거 무슨 베리죠? 산수유. 요런 열매들 있죠. 그리고 서양산 딸기. 요런 베리들이 들어가 있고 천연 유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노루궁뎅이 버섯. 뭐 이런 버섯 종류. 8가지 버섯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피부를 좀더 건강해 보이게, 피부를 또 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카 크림 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카 크림 있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있는 그 흔히들 말하는 병풀 추출물. 저도 시카 크림을 한창 많이 썼었는데 그 피부과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썼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피부과에 시술 받고 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막 이렇게 거칠거칠해지고 레이저 같은 거 받고 나면 특히 그래요. 그래서 피부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진정시켜주려고 그 시카크림,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간 그 크림을 발라줘요. 근데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나 시카크림 따로 쓰고 뭐 수분크림 따로 쓰고 거기다 뭐 앰플 쓰고 뭐 그러지 않으셔도 이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뭐 수분 크림도 따로 챙겨 쓰고 뭐 뭐가 병풀 크림도 쓰고 뭐 시카 크림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피부가 다 흡수도 못 해요. 뭔지 아시죠? 바르다 보면은 막 30분씩 지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요 하나로 또 흡수력이 좋거든요. 요거 하나만 발라주면은 우리 피부 진정, 회복, 수분, 보습, 미백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피부 그 거칠거칠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피부가 특히 저는 막코 옆에나 요런 데가 되게 거칠거칠해가지고 이런 데가 화장이 잘 떠가지고 요런 데 피부 이건 거 되게 크림 바를 때 되게 신경 써서 발랐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또양 조절 잘못하면 이런 데만 또 뜨고 어려워요. 근데 요 제품은 딱 바르는데 바르는 그요 제형감이 무겁지가 않고 뭔가 촉촉한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만도 않아요. 겨울 같은 때는 이것저것 많이 섞어 바르잖아요. 저도 겨울에는 영양크림에다가 그 오일까지 섞어서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일을 바르는 이유가 그 겉에 막을 씌워주려고 그러는 건데 굳이 오일 안 챙겨 바르셔도 저는 그냥 자기 전에 바르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뭐라 기름지잖아요. 얼굴이 뭐라 그러지? 막 번들번들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도 뭔가 촉촉해요. 그게 그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한 거 있죠? 그 물광, 그 느낌.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확실히 다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가볍게 세안 한번 해주고 이렇게 화장 하잖아요. 하면은 화장이 그냥 얼굴에 딱딱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착 붙는다 그러죠. 착붙.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만졌을 때 제가 지금 꾸준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여기 이런 데가 이 잡히는 느낌이 달라. 안에 수분이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냐 이 차이가 딱 만졌을 때 예전에는 뭔가 만졌을 때어 그냥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된 삶은 계란을 깐 계란을 만지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삶자마자 찬물에 헹궈서 딱 껍질 깐 계란 만지는 것처럼 탱글탱글해요. 약간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안에 수분이 차 있다는 게. 그래서 평소에 나는 수분 때문에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었고, 그래서 막뭐 온갖 거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건조하면 막 이것저것 막 비싼 시술도 받아보시고, 막 가가지고 비싼 크림도 발라보시고 다 해보셨을 텐데, 답은 세라마이드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막 넣어도 비싼 거. 아,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셔가지고, 그런 거 특히나 실망 많이 하잖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효과가 잘안 나타나. 그런 것만큼 슬픈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비싼 걸 아무리 채워 넣어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기에 막을 주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다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여기저기 막 많이 묻기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발라줘도 그게 피부 장벽이 개선되지 않고 피부에 보호막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피부의 개선, 이 피부 장벽이, 피부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고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 가만히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날아가지 말라고 또꽉 채워주려고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뭘로? 세라마이드로. 우리 피부 이 보호막을 그래서 안쪽에 깊은 곳부터 채워져 있는 이 수분을 날아가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싹 발라주면서 보호막을 싹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깊은 데부터 수분은 차오르고 또 겉에는 피부 장벽이 쌓아져서 결국에 안쪽부터 깊게 수분이 쌓이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이 피부 좋은 분들은 그 평소에 좀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라마이드 무조건 챙겨 바르세요. 드시는 것도 드시겠지만 드시는 거는 어쨌든 배출도 많이 되고 100% 내 몸에 다 흡수가 안 돼요. 근데 기술력, 칫솔만의 기술력, 세라마이드를 리얼 세라마이드를 안정화를 시키고 고함량을 담을 수 있었던 건 기술력이라는 거.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많이 보면은 내가 세라마이드 좋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던데 효과 없던데 하시는 분들은 함량 차이를 보셔야 돼요. 고함량인 3% 들어있습니다. 3%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또 우리 피부에 최대한 흡수가 잘 되게끔 나노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그냥 발랐을 때 한번 싹 발랐을 때 피부 깊은 곳부터 피부 바깥쪽까지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피부가 건조했던 피부가 요즘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진짜 바르다 보니까 느꼈거든요. 바르고 바르다 보니까 한번 발랐을 때는 그냥 촉촉하네. 여기 되게 진짜 여기에 피부가 한참 지나고 나서도 봤을 때 이게 피부가 건조함이 안 느껴지네. 요 정도로 느꼈는데 나중에는 봤을 때 점점 한달 지나고 그러니까 지나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쯤 되면 내가 필링을 한번 받으러 피부과를 갔어야 됐는데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떴어야 됐는데 특히 이런 환절기에는 근데 어머 내 피부 왜 이렇게 뭐지? 촉촉하지? 이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수분크림이랑 확실히 달라요. 저도 막 수분크림 막 백화점에서 비싼 거 주고 사가지고 많이들 발라봤거든요. 발랐을 때 잠깐은 촉촉해요. 근데 결국에 그럼 뭐해? 결국에 바른 거 그냥 다이 보호막이 없으니까 다 사라지는데 절반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사라지지 않도록 가둬주는 거죠. 육주를 여러분 발랐을 때 보시면이 그 결과가 있어요. 육주를 발랐을 때 점점 그 피부 보습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눈가 주름, 뭐 팔자 주름, 피부 거칠기가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이거를 뭐몇달막 길게 바르시라는 게 아니라 6주 발랐을 때거든요. 그럼 당연히 6주 발랐을 때는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요. 쭉. 그러니까 우리 한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이 먹고 싶다. 반말. 저도 라면 먹고 싶은데 닉네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용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이 제가 지금 요거를 쓰고 있을 때, 자, 같이 봅시다. 50ml. 50ml예요. 50ml인데, 많이 한 번에 바를 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바를 때, 한번 바를 때, 내가, 이걸 예쁘게, 저는 수분크림 바를 때 진짜 스패출러 팍팍 떠가지고 얼굴에 팍팍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짜가지고 바르는 것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요즘 많이는 건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 진짜 요만큼 짠 걸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냥 워낙 고함량이고 이러니까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발라주고 남은 것들을 그냥 요렇게 발라주고 그냥 이한번쭉한 걸로 그냥 얼굴 다 바르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마 같은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해놔가지고 막 시원하게 못 바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 발라주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시죠? 또 남은 거는 목에 한번 또 발라주고. 워낙 고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50ml라고 해서 50ml면 진짜 금방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함량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번 쭉한 걸로도 얼굴에 충분히 바르실 수 있어요. 그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요 제가 이거 바르고 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제품 바르고. 칫솔 이제 다른 제품들도 제가 많이 바르고 이제 하거든요. 앰플이나 그런 것들 발랐을 때는 진짜 피부가 환해짐을 느꼈고 이 앰플 말고 요거 발랐을 때 앰플들은 피부가 좀 비타민C 들어간 건 환해짐을 느꼈고 요 딥세라 요걸 썼을 때는 이 제품 썼을 때는 피부가 뭐랄 광이 나는 걸 느꼈어요. 광. 그 흔히들 말하는 물광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느꼈다니까요. 평소에 그냥 보면은 피부가 되게 좀 칙칙하고 그 푸석푸석하고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꼭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방송하기 전에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은 저한테 여러 데 수분크림 다시 발라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 실장님이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피부 되게 괜찮아졌다고 촉촉해졌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느꼈잖아요. 아 세라마이드 저 지금 세라마이드를 제가 처음 접해봤거든요. 근데 마침 또 고함량 이런 리얼 세라마이드를 접해서 그런가 피부가 무슨 그 뭐라 그래 습자지에다가 그냥 물 부은 것처럼 그냥 흡수가 쫙쫙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 피부가 그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냥 요런데 그 쫀쫀함이 확실히 만졌을 때 달라요.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고 이런 거 있죠. 탄력감. 그냥 그 예전에는 이런 탄력감이 좀 떨어졌다고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냥 딱 잡았을 때 아, 피부가 진짜 쫀쫀하다. 그게 느껴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오늘 그립에서 첫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립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방송했을 때는 할인율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40%예요, 여러분. 그립은 원래 이렇게 할인율이 좋은가요? 할인율이 40%예요. 지금 원래 79,000원대 제품을 40,000원대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피부과 갔을 때 제가 진짜 한 달에 뭐한 달에 몇십만 원씩 써가지고 피부 그 보습 좀 하려고 수분 좀 채우려고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몇십만 원씩 썼을 때보다 4만 원대 요거 저는 7만 원대여도 그냥 살것 같아요. 그냥 살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냥 샀을 것 같아요. 근데 4만 원대에 산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쟁여놓으셔야 되는 사실 가격이에요. 왜냐면 피부과에서 막 4만 원대, 5만 원대 한번 관리받고 나면은 그게 이틀, 3일이면은 그냥 사라져요. 잠깐은 되게 반짝여요. 와, 피부 진짜 좋아졌다. 행복해. 근데 잠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깊은 곳부터 피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수분을 쌓아주는 거죠. 이런 건잘안 무너져요. 그냥 내가 잠깐 팩하는 거, 그냥 팩했을 때,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와, 피부 진짜 반들반들하다 했던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겉에만 잠깐 한 거고, 피부 깊은 곳부터 작은 입자부터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내 피부에 수분아 나가지 마 하면서 이런 보호막까지 딱 씌워주니까, 내 피부 안쪽이 그냥 다 피부 전체가 그냥 그 수분 덩어리 같은, 이런 피부는 여러분 주름 생겼을 때도 주름도 잘 사실 잘안 생겨요. 그냥 우리 주름 생기면은 그냥 그 젖은 종이 같은 거는 또 빨래 같은 거 한번 탁 털어주면 그냥 주름이 싹다 펴지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곳부터 수분이 쌓아져 있는 피부는요 주름도 잘안 생겨요. 그래서 바르신 분들의 그 결과를 보면은 6주 정도 바르셨을 때 팔자주름, 요거 때문에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알죠?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알죠? 눈가주름 말해 뭐해. 화장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화장 고칠 때꼭 눈가루 꼭 고쳐야 돼. 왜냐면 여기 다 주름 때문에 끼거든요. 근데 그 눈가주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이 딥세라 바르고 나서부터 개선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피부 속건조 예방, 피부 장벽 강추합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피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피부 속건조를 개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피부 장벽을 쌓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누가 하는지, 세라마이드가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냥 우리가 수분크림 바른 거는 수분크림 바르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잠깐 피부가 촉촉해졌네? 요 정도지만 그런 게 아니라 피부에 진짜 장벽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 사라지는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가 여러분 고함량이에요. 그냥 적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3%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칫솔이니까 하죠. 기술력이에요.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기술력. 여기에 세라마이드 고함량으로 들어있죠. 8가지 천연 유래 성분, 뭐 베리 추출물, 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 보습, 그리고 피부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거칠게 개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치카크림에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피부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피부 알게 모르게 되게 자극 많이 받는 거 아시죠? 그냥 뭐 마스크 썼다가 마스크 벗었다가 뭐 하면서도 그렇고 피부에 손 많이 가는 저도 피부 좀 자주 만지거든요. 얼굴에 손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극이 계속 받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치카크림 따로 챙겨 바르자니 걱정이 돼요. 그럼 내 수분은? 내 보습은? 내 미백은? 어떡하지? 내 주름은 어떡하지? 근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에. 요한 병이 이 50ml짜리 요한 병이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에 다 챙겨 바르시는 그동안의 피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만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약간 피부도 디톡스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챙겨 바르다 보면 한 번에 막 여러 개 바르다 보면은 흡수도 다안될 뿐더러 귀찮아요. 사실 귀찮은 게 가장 커요. 근데 요, 이 제품 하나. 이 제품 그냥 하나 딱 짜줘가지고. 이 정도 짜줘가지고 그냥 내 피부에 싹 한번 발라줘요. 싹 한번 바를 때마다 피부 보습 또 발라줬어요. 피부 주름 개선 발라줘요. 피부 그 진정 완화 또 발라줘요. 여기에 미백 보습까지 다 챙겨볼 수 있어요. 발라주면 우선 그또 좋은 거 흡수 빨라야 되잖아요. 우리 되게 성격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빨리 흡수시키고 나 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흡수 느리면 안 되잖아요. 발랐을 때 흡수도 빨라요. 세라마이드가 3% 놀랍죠. 진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라마이드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고? 세라마이드 아실 거예요. 그 다루기 힘들다는 그 안정화시키기 힘들다는 세라마이드가 고함량? 진짜 리얼 세라마이드가 칫솔이니까 가능하다는 거. 발랐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쪽부터 깊은 곳부터 바깥쪽까지 수분이 꽉 차오른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들 화장품 다들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유목민. 왜 그러고 화장품 유목민이라는 말이 왜 생기겠어요?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막다 써봤는데 나한테 맞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 제품 썼을 때 제가 이제 주변에도 요 시소울 제품들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니까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고함량이다. 이거 진짜 효과 좋겠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바르고 나서 친구들의 피부 봤을 때 진짜 피부 좋아졌네. 진짜 그 수분감 쫀쫀한 게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확실하게 재료들을 보셔야 돼요.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 있나. 고함량, 세라마이드, 3000ppm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게 최대로 흡수가 잘 되도록 칫솔만의 기술력, 나노, 작게 작게 해서 피부 깊은 곳부터 바깥쪽까지 다 채워주죠. 이거 한번 발랐다고, 여러분, 진짜 피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 네,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발랐을 때, 안 발랐을 때 차이를 확실하게 느꼈고, 우리가 평소에 피부과에서 돈 들이고 막 여러 가지 화장품 사고 그런 비용들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얼마 돈을 들이더라도 나는 이제 피부에 이 화장품 정착하고 싶다 이런 거 아시죠? 아 이제 좀 정착하고 싶다. 근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1분 정도 남았거든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무려 리얼 세라마이드 고함량 거기다가 자연 유래 성분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고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한 병이면 다 되거든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되게 날씨가 건조해요. 건조한 피부에는 우리 수분을 채워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수분을 꽉꽉꽉꽉 채워줄 수 있는 오늘 시소울의 딥세라 더마 액티베이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